꿈에서 춘자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. 첫 스크림 데뷔여서 굉장히 떨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사이에서 제가 뭔가 과해 보이지 않게, 튀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상상하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긴장하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좋게 잘 어우러졌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요.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좀 공부하고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현장에 갔을 때 조금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스태 선배님께서는 항상 현장 속에서 저를 힘을 주시려고 제가 긴장하는 걸 아니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항상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도 선배님께서 옆에서 자꾸 이제 응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촬영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자신감도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행복한 촬영 속에서 지태 선배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촬영을 즐겁게 했습니다.